반갑습니다, 여러분. 이 수선화는 계절꽃이라 금방 꽃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 알뿌리를 보관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보관하기 쉬운 플라스틱 용기에다가 제가 심었다가 꽃이 지고 나면 잎들이 어느 정도 마르잖아요. 그러면 그때 방그늘에서 그냥 그대로 보관하시면 내년에 다시 꽃을 볼수 있는 착한 아이예요. 배수층 기본인 거 아시죠? 배수층 깔아주고요. 흙은 똑같이 플라이트 섞고 계란 껍데기 말린 거 거기다가 일반 상토예요. 분갈이용 상토. 제가 마사도 좀 섞었습니다. 뿌리가 꽉 찼죠, 이렇게. 뿌리를 조금만 흙을, 기존에 있던 흙을, 새흙의 영향을 받아야 되니까, 기존의 흙 조금만 털어줄게요. 제가 너무 뿌리가 드러나서 흙을 조금 채워줬었거든요. 알뿌리가 몇 개, 네 개나 돼요, 네 개나. 꼭 양파 같이, 어린 양파 같이 생겼어요. 알뿌리를 살짝 위로 올라오게 심어도 좋아요. 이와이는 꽃이고 나면 화단이나 이런데 그냥 심어주면 제일 좋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파트 화단에 심어주면 내년에는 아파트 화단이 이뻐지겠죠. 작은 투자로 화단에 아파트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답니다. 완전 노지에서 키워야 되는 애들 있잖아요. 저는 가끔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 뒤에 여기 내려다보면 거기가 진짜 꽃밭이에요. 꽃필 때는 제가 천상의 화원이라고 부르는 정말 이쁜 꽃들이 많이 핀 곳이 있어요. 햇빛이 잘 되니까 또 우리 아파트 화단에는 꽃도 잘 피는 것 같아요. 얘들도 수선화도 노지형이잖아요. 저 거제도 가면은 수선화 아주 이쁜 데 있거든요. 노지형이에요. 실제로 얘가 이뻐서 잠깐 집에서 보고 하지만 얘는 완전 노지에서 키워야겠지만 씩씩하게 잘 크는 아이예요. 집에서 두고 보고 풀 때는 가격이 또 착하니까 보고 또 화단에 묻어놓구나. 그 다음에 또 관리만 잘하면 다음에 또볼수 있어요. 집에서도 햇빛이 중요하니까요. 이렇게 수선화 심었습니다. 히아신스 이 아이도 알뿌리로 활동하는 아이라 보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 네모난 플라스틱 화분에 심어줄게요. 뿌리 좀 보세요, 뿌리. 이렇게 꽉 차고 어디 갈 데가 없어가지고 뿌리가 이렇게
휘어지고 있습니다. 뿌리가 엄청나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튼실한가 봐요. 양파보다 더 커요. 양파만 해요. 자색 양파. 딱 자색 양파네요. 여기 농원에서 그냥 영양 듬뿍. 네, 우리 집에 와서는 그냥 좁은 데 갇힙니다. 영양 듬뿍 못 받고 그냥 우짜라지 않게 마사도 썼고 펄라이트도 썼고 이렇게 심어줍니다. 똑같이 알풀이로 보관해야 되기 때문에 똑같은 타각분에다가 심어줍니다. 지금 당장 이쁜 분에 심어주고 싶지만은 꽃 보고 꽂히고 나서 또 보관해야 되기 때문에 또더두번 손대지 않고 보관하기 위해서 아예 보관하기 쉬운 용기에다가 얘도 보라색 꽃인 것 같아요. 요 알뿌리 보면 색깔이 꽃 색깔이 거의 나오거든요. 이 아이는 작년에 제가 꽃 보고 보관했던 아이 지금 새순 올라오고 있죠. 꽃필 때까지 제가 못 기다려요. 또 얘가 또 워낙 알이 작아가지고 또 어떨지 몰라서 제가 그꽃 사장님이 싸게 주시는 바람에 제가 이렇게 두 아이의 꽃을 기다려 봅니다. 이 아이 꽃 워낙 알이 튼실해서 아마 꽃대도 엄청 튼실하게 나오고 아마 이쁘게 꽃펴주고 향기라면 또 히아신스가 최고잖아요. 두개 원래 꽃 보고 또 나란히 보관해보고 보관했다가 내년에 또 보여드릴게요. 히아신스 하나쯤 사다가 놔도 괜찮죠. 이 봄에 나를 위해서. 감사합니다. 오늘 알뿌리 두개 심어봤습니다. 예, 딸기다라에서 가지런히 반신욕 하고 있습니다. 노란 작은 얼굴 수선화가 너무 예뻐요.